자, 요게 2010년도 맥이고 15인치 모델입니다.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온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제가 사용하고 있던 아끼던 맥북을 구독자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즐겁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놀리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가치 있는 일에 써보고 싶어서 제가 이걸 드리게 됐는데, 자, 요게 2010년도 맥이고 15인치 모델입니다. 두께가 옛날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지금이 슬림해지긴 했죠. 네. 이런 느낌 차이가 나고 충전 방식도 다르죠. 맥세이프라고 자석으로 탁 달라붙는 거고, 유선에는 예전에 따로 있었고 파이어 와이어라고 네, 그게 지금도 그 방식의 장비에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드맥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니터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미니 DP라고 또 요즘에 많이 다르죠. 그리고 USB가 이렇게 두 개 있고 SD 리더기도 있고 그리고 오디오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따로 있는, 정말 뭔가 지금이랑 많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누르면은 배터리 측정해 주는 거. 아, 저는 쓰면서 몰랐어요. 아, 몰랐죠 이거. 네. 작동 상태 알려주는 LED가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숨겨져 있고, DVD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이 나더라고요. 대신 지금에는 극도로 심플해지고 있어서 이 썬더볼트 양쪽에 4개랑 오디오 잭 빼고는 없죠. 네.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온다. 그 느낌 차이. 네, 있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고 베젤이 좀 얇아졌죠 확실히. 그리고 스피커 이 모양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키보드 예전에는 좀 튀어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바뀐 매직 키보드는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죠. 이 트랙패드는 지금 맥이랑 비교하면 사실 아담한데, 요즘은 사실 워낙 운동장이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낡은 느낌이 덜 드는 거는 재질의 힘인 것 같아요. 물러지지 않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좀 다르기도 하죠. 요거는 1440900이에요. 1440900. 네네. 광시야각 패널이 아닌데 생각보다 시야각은 넓은 편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런 특성을 갖고 있고, 요거는 추억의 하이시에라입니다. 하이시에라. 네, 하이시에라인데 본인이 이걸 갖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CPU는 이제 i7 칩을 사용하고 있고, 램은 8기가, 그리고 지상 공간을 보면은 SSD를 업그레이드 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무조건 i7이면 다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순수 성능은 요즘 맥북 에어가 빠릅니다. 아. SSD 효과를 많이 보지 않았어요? 네, 일단 읽고 쓰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빨랐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라요. 네, 네. 빨라요. 앱사이드 같은 거 띄우는 거? 생각보다 빠르죠. 되게 빨라서 놀랐어요. 네. 아, OS가 하이시에라여도 뭐 이렇게 메모나 캘린더, 그리고 뭐 메시지 보내고 받고 등의 기본적인 이런 연동들은 다 가능하고요. 깨알같이 엄마랑 전화를 하셨던데 어머님이 아? 이거 전화 되나 한번 해봐서 컴퓨터로. 네 노트북으로 전화 되네? 어. 네. 알겠어, 얼른 끊어. 알았어. 어. 페이스타임 전화도 한번 걸어볼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죠. 네, 일단 여기 왔고요. 어? 왔네. 여자친구가 아이폰 쓰나요? 네, 아이폰 쓰죠. 바로 이제 똑같이 페이스타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기능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면이 있죠? 네,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었는데, 아이폰 에어드랍. 아, 네. 맞아요. 2012년도 이후 모델을 사야 돼요. 중고를 사더라도 2012년 이후 모델, 2013년 정도 사야 연동성 기능이 확대됩니다. 네. 2010년도면 한국의 아이폰이 하지만 이제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클라우드 공유는 네,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샌드 애니어 통해서 파일을 주고받고 이런 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대체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워드도 한번 켜볼게요. 워드 실행속도 꽤 빠릅니다. 블루투스 로지텍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전혀 레이턴시 없이. 아, 워드 쓰시는 속도도 거. 빠르고. 네. 속도도 빠르고 원활하게 아주 쾌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강의를 보면서 하면은 조금 레이턴시가 생겨요. 이게 서로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한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 버거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리도 해보셨네? 네, 시리도 한번 해봤죠. 왜냐하면은 네, 인공지능 비서니까요. 음성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시리를 한번 눌러서. 시리야, 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카카오톡 실행해줘. 오, 바로 실행되고요. 아, 그리고 애플워치 쓰세요? 네, 애플워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 밑에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가 있는데. 근데 이게 없죠. 네, 아예. 네. 선택하는 란이 없어요. 네. 와, 보이시죠? 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자, 1080p로 했을 때 활용한 영상 편집 내용 올릴지도 벌써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요. 된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 더 많은 분들이 영상 편집을 아이패드로 하고 올려볼게요. 아이패드 영상 편집 1440으로 올렸을 때 집출들도 많이 강력해졌습니다. 네, 잘 되고요. 예전... 생각보다 많은 게 잘 되네요. 네. 네. 이질감이 없이 생각보다 많은 게 되긴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알아두셔야 될 게 재생은 그럭저럭 되지만 편집은 힘들어요. 예, 이거 맞아요.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은 가속력이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 편집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 목적에 관심 있는 분께 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취미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 허브가 필요 없이 바로 이런 USB-A 타입들을 간편하게 바로 직관적으로 꽂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식되고요. 바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로 심지어 라이브도 뛰었기 때문에 볼륨은 둘 다 똑같고요. 중간으로 맞춰놨어요. 확실히 스피커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네, 옛날에 스피커는... 요즘이랑 네. 오, 공간감이 확실히 달라요. 이게 진짜 1초 듣자마자 바로 다릅니다. 뮤지션이 목표신 건가요? 머릿속에 떠다니는 그 꿈이 아... 그 어떤 뮤지션의 한 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자, 그리고 제가 맥이 필요한 이유가 이 로직을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하이시를 하기 때문에 10.4.8로 버전이 되어 있죠. 최근 버전이 10.5.1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최근까지는 가능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뭐 믹서를 만지면서 자 노래 한번 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음악의 볼륨을 적절하게 맞춰주거나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구형 맥북임에도 불구하고 잘 됩니다. 요게 지금 33개 만드셨던 거에 어느 정도 부하가 나냐면 50%밖에 안 씁니다. 생각보다 빡센 외장악기를 막 많이 쓰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로직이 가볍기도 하고 괜히 또 안심이 되네요. 아, 생각보다 효율이 네, 있어요. 네. 어, 지금 에어팟도 바로 붙네. 네, 오디오 디바이스 바로 딱 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키가 작았던 나의 날 그때 엄마가 가방 싸주던 그때 지하방이 나의 집이었을 때 아빠가 나보다 더 컸을 때 키가 작았던 나의 날 그때 엄마가 가방 싸주던 그때 지하방이 나의 집이었을 때 아빠가 나보다 더 컸을 때 I'm dreaming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long 아이처럼 살아, 살아, 살아 I'm dreaming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long I'm running all night, all night long 자꾸 왜 그때를 생각해 계단을 몇 개 올라야 남들과 같은 땅에 설 수 있던 때 지금 내 집은 신도시인데 왜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개미와 살았을 때 아빠는 또 날 데리고 좋은 곳에 가서 물론 급식비 걱정도 어린 놈은 웃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되고 싶은 게 많았을지도 그때와 난 똑같은 것 같은데 난 왜 숫자와 그들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를 보나 지금은 어른인데 더마나 못하는 게 더마나 못하는 게 돈은 버는데 왜 키는 컸는데 왜 좀만 쉬었다 가자 잠시 눈 좀 붙여 일어나면 그때 꿨던 꿈을 그려서 벽에 다시 붙여 좀만 쉬었다 가자 잠시 눈 좀 붙여 일어나면 그때 꿨던 꿈을 그려서 벽에 다시 붙여 키가 작았던 나의 나이 그때 엄마가 가방 싸주던 그때 지하방이 나의 집이었을 때 아빠가 나보다 더 컸을 때 I'm dreaming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long 아이처럼 살아, 살아, 살아 I'm dreaming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long I'm running all night, all night long
사실 원래 음악을 전공하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좀 재활 치료 같은 좀 보건 쪽에서 지금 전공을 네. 하고 있어서. 아, 네.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쓰는 맥북으로 좀 편집을 해서 안 들려 드렸어요. 네, 맞아요. 지금 처음 듣는데 네. 프로트를 열어 보죠. 네. 새 버전에서 작업한 거다라고 안내 사항이 뜨긴 합니다. 뭐 안 되는 건 없네요. 전혀 깨짐이 없어요. 네, 전혀 깨짐이 없어요. 오, 야, 또 보람 있네.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자, 그러면 들어보시죠. 아, 괜히 떨리네요. 기가 작았던 나이 그때 엄마가 가방 싸주던 그때 지하방이 나의 집이었을 때 아빠가 나보다 더 컸을 때 I'm dreaming alright 아이처럼 살아 I'm dreaming alright I'm running alright 자꾸 왜 그때를 생각해 계단을 몇 개 올라야 남들과 같은 땅에 설 수 있던 때 지금 내 집은 신도시인데 왜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개미와 살았을 때 아빠는 또 날 데리고 좋은 곳에 가서 물론 급식비 걱정도 어린 놈은 웃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되고 싶은 게 많았을지도 yeah 그때와 난 똑같은 것 같은데 난 왜 숫자와 글들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 보나 지금은 어른인데 더 뭐나 못하는 게 돈은 버는데 왜 키는 컸는데 왜 좀만 쉬었다 가자 잠시는 좀 붙여 일어나면 그때 꿨던 꿈을 그려서 벽에 다시 붙여 좀만 쉬었다 가자 잠시는 좀 붙여 일어나면 그때 꿨던 꿈을 그려서 벽에 다시 붙여 키가 작았던 나이 그때 엄마가 가방 싸주던 그때 지하방이 나의 집이었을 때 아빠가 나보다 더 컸을 때 I'm dreaming alright 아이처럼 살아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방투석 리뷰로님 생각이 딱 나는 그런 사운드였어요. 제 보컬 튠두를 바꾼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 네. 네. 항상 뭔가 이렇게 음악적인 일들의 가치를 좀 더 두고 네.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좀 응원하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듣고 나서 톤이 올라가셨네. 갑자기 행복해지셨네. 뭔가 되게 진짜 색달랐어요. 진짜. 아, 색다르죠. 네, 왜냐하면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아, 어떤 나오지? 식으로 했을까. 네. 네. 이런 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조금 아셨을 것 같고 네. 주위에 뭐 구형 맥이 있는데 너 써볼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판단 기준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기준이 될 것 같고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맥북이지만 새롭게 또 의미가 있는 작업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고 멋진 음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